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이 AP 코스워크와 AP 이그잼인데, AP 코스워크는 쉽게 생각해서 고등학교에서 일반 교과 과목과 별개로 차별화해서 심화된 AP 교과 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고등학교에서 일반 교과 과목과 별개로 차별화해서 심화된 AP 교과 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P 코스를 오퍼해주는 학교가 있고 오퍼해주지 않은 일반 교과목으로 이루어진 학교들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미국의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다 AP를 오퍼해주는 학교이고, 상사 주재원에 나갔을 때 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다른 여타의 국가들에 가더라도 모든 학비가 회사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좋은 고등학교에 가능한 입학시키게 되고, 와 같은 고등학교에서는 대개 AP 코스웍을 오퍼해주고 있습니다. AP 코스웍에 따른 학점은 트랜스크립트상에 AP로 명기되는 GPA와 해서 교과 내신으로 트랜스크립트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성적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년 5월달 AP 이그잼을 칼리지 보드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AP 이그잼을 통해서 본인의 과 같은 마크스 5.0 Extremely Well Qualified 그리고 4.0 Well Qualified 정도의 성적을 받으면 입시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AP 코스웍을 이수하고 자신이 없을 때, 물론 AP 이그잼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힘들게 코스웍을 이수했으면 AP 이그잼을 봐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요. 만약에 AP 코스웍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서 GPA가 하락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AP를 신청하지 말고 General Subject 일반 교과목을 신청을 해서 본인의 GPA의 에버리지를 높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구별하자면 AP 코스웍은 결국은 AP 이그잼을 보기 위한 고등학교 내에서 제공해주는 과 같은 교과 과정이고, 이 교과 과정을 통해서 GPA를 교과 내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AP 이그잼은 매년 5월달에 전 세계적으로 시험이 있고, AP 코스 이수한 학생이 원칙적으로 AP 이그잼을 통해서 AP 마크스를 받게 되고, 이 AP 마크스를 입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예 AP 코스웍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 있는 그러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는 대개 수능 교과목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AP 코스웍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에 AP 이그잼만 봐서 AP 마크스를 확보해서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곧 IB랑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IB는 코스웍과 IB 이그잼이 아주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AP는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AP 코스웍과 AP 이그잼은 별개로 AP 이그잼만 응시해서 AP 마크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는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과학 수준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AP 캘큘러스 PC, AP 피직스, AP 케미, AP 바이오 등을 수월하게 고득점을 획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에서도 특히 경제경영학과 이와 같은 상경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AP 마이크로 이콘, 매크로 이콘, AP 캘큘러스 등에 대해서 역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AP 5.0 만점을 받거나 4.0 이상을 받아내는 케이스는 AP 코스웍과는 별개로 AP 이그잼을 통해서 시험만 봐가지고서 AP를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고아 같은 학교는 아닙니다만은 AP 코스웍 이수와는 별개로 AP 이그잼을 통해서 AP 마크스를 확보하는 고아 같은 사례입니다. 특히 수학, 과학, 경제학과 같은 학문들은 전 세계의 유니버셜 랭귀지, 공통 언어로서 수학과 기호로 또 그래프로 이루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우수한 두뇌가 AP 성적에서도 고득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수한 자질임에도 불구하고 AP 코스웍을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P 이그잼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코스웍과 무관하게 AP 이그잼에 적극적으로 응시해서 훌륭한 AP 마크스를 확보하기 바라겠습니다.